봄이야. 아, 너무 좋아, 봄이야. 아, 샤랄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오우씨, 뭐야. 잠시만. 다시요. 아, 거울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어우, 저기 뭐야, 벌. 피디님, 여기 벌 많아요. 벌 많아. 딴 데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너무 많은데? 막 물리고 하면 얼마나 아픈데?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이, 사람 뭘로 보고. 안전이 중요하지, 선물이 중요합니까? 뭔데요, 선물이? 봄 신상 또 선물 주셨구나. 어휴, 뭐 또 이렇게 망에다 주셨어. 뭐야, 이거. 방충망. 저게 선물이에요? 이거 나한테 준 이유가 뭐야, 이거. 그럼 오늘 설마 벌? 벌? 양봉? 어? 아, 진짜요? 오늘 꿀 따나요? 아,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벌이든 뭐 곤충이든. 네. 안전하겠지.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그렇습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벌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요. 오, 벌. 네. 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아, 여기 뒤에, 여기 잠깐 앉으시면 돼요. 앉으라고요? 네,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벌 너무 좋아해가지고 직접 키우고 있어요. 아니, 안 쏘예요? 어, 쏘여요. 가끔. 네. 가끔? 이제. 네. 그런데 이제 뭐 쏘여도 어느 정도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 네. 네, 맨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꿀 버릴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 벌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가 감귤밭이에요. 그래서 감귤나무에 꽃이 피는데 거기 꽃에서 꿀을 얻는 걸 하고 있어요. 감귤 꽃꿀을 생산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창원에 있는 전기 회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잠깐 나오게 됐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평생 직장은 아니겠다.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사업을 고민을 했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없어서는 안 되고 아무나 못하고 그리고 좀 비전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세 가지를 좀 중심으로 사업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벌을 알게 됐고 벌은 아무나 못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소식이죠.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벌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돌벌이 없으면 꽃들도 없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 작물 중 70% 이상의 작물이 벌의 수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야말로 벌은 생태계 지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벌들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벌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벌을 잘 키우면서 지키고 벌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이 청년농구 손인준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이곳, 바로 꿀벌 체험장입니다. 아니, 농부님. 아니, 뭐 벌이 뭐 어디 있다는 건지. 일도 왜 만들다가 마셨어요, 보니까. 문이 있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뭐예요? 놀라지 마세요. 보여드릴게요. 네. 맛있는 거 있나? 아이고, 뭐야 이거. 와. 와. 벌이에요, 저거. 어머. 잠깐만. 와. 벌이네, 벌? 네, 벌이에요. 벌떼? 네, 벌. 아, 살아있는 벌이에요? 와. 저희가 여기서 직접 키우고 있는 벌입니다. 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꿀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생생한 꿀벌의 모습들을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공간, 꿀벌 실내 체험장입니다. 와. 저 지금까지 머리털 나고 이런 벌 때는 처음 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모아 보신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이 교육용으로 벌을 직접 벌통 안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네. 그럼 뭐, 아, 또 춥지 말고 추우면 안 감기 걸리니까 또 뜨끈뜨끈하게 보일러 켜주는데. 아,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열을 내는 거예요. 추우면 안 되니까. 네. 아, 열을 내요? 네. 얘네들이? 네. 서로? 네. 와, 신기해. 꿀벌 체험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꿀벌들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벌멍 아세요? 벌멍. 벌멍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벌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양봉하는 농가에 가가지고 벌을 배우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벌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이를 악물고 좀 생각했던 게
아, 우리나라는 아직 벌에 대한 체계가 부족하고 교육이 없어서 제가 직접 이제 벌을 교육하고 거기에 대한 조금이나마 체계를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공간을 조금 만들게 됐습니다. 이곳은 벌의 성장 과정과 역할, 그리고 벌의 생산 활동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그림과 모형들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직접 양봉 체험도 할 수 있었어요. 저 농부님! 꿀벌학 개론! 수업도 합니다. 큐! 꿀벌학 개론. 개론. 이론 수업까지. 꿀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졸려 보이는데요? 아, 저도 참아보려고 했죠. 근데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선생님! 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조리교육이 시작했어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첫사랑! 첫사랑! 아, 그러면 첫사랑 이야기보다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꽃이랑 꿀이 있어요. 보여요? 꿀! 보여요, 보여요. 네. 꽃 안에 보면 이렇게 벌이 있는데 벌은 꽃을 좋아할까요? 꿀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꽃을 좋아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벌을 꽃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지금 벌은 어디 있죠? 벌 당연히 여기 있죠. 여기 꽃 안에 있죠.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벌을 잘 잡아서 여기다가 던져주게 되면 잘 잡아서 여기다가 던져주게 되면 놀랍게도 벌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 나를 바보 하시는군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꽃잔치 안에.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잘 보세요. 벌을 잘 잡아서 던지면 놀랍게도 사라지게 됩니다. 짜잔. 와우, 박수 받아. 반전이 있었네요. 꿀벌의 신비입니다. 와, 선생님 짱! 오늘 거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네요. 실내 체험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벌을 만져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꿀벌 체험은 특히 어린이들한테 큰 인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벌을 보고 도망가기 바빴던 친구들도 이곳에서 직접 벌을 만지고 느끼면서 벌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데요. 청년 농부 인준 씨의 바람대로 아이들이 벌과 친해지면서 벌의 가치를 배우고 더 나아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디에요? 여기가 이제 양봉하시는 분들이랑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여기 창고를 빌린 곳입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양봉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손인준 씨. 여러 농가들과의 협업을 위한 공동 브랜드 활동도 손인준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야, 우리 그 이 동네 해결사, 홍반장이네요. 아, 홍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봉 업계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동네에서 엄청 이쁨 받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쁨 받기 위해서 네. 저는 또 우리 청년 농부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예. 자, 어떻게, 야, 어디부터 치면 되나? 저희 끝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이렇게 쓸어서 나오면 되죠. 아유, 가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꿀, 감귤꽃꿀. 이 감귤꽃꿀 공동 브랜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벌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가치를 알아서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벌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세계의 각 나라에서 이제 제주도로 꿀벌 테마파크를 구경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가 찾아오는 제주도에만 있는 꿀벌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어요. 꿀벌과 함께하며 꿀벌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농부 손인준 씨. 앞으로도 꿀벌과 함께할 인준 씨의 달콤한 꿈을 응원합니다.